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또 엄청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우, 영상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하고 있던 중에, 또 제가 엄청 감동을 받은 댓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 저 음식하는 거하고, 내돈내산 영상 기다리고 있다고 막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매미 찡 이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뭔가 찍어야 된다 하고 있던 중에 또 이제 또 여름이라 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 또 제가 아팠거든요. 아 진짜 더위는 정말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요 근래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던 찰나인데, 그래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짜란. 제가 이거 카메라 켤 때만 해도 텐션이 안 올랐거든요? 약간 아팠은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약간 가라앉아 있었는데, 또 수다를 떨면서 갑자기 막 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일 처음 딱 화장실에서 딱 씻고 나오고 이제 물기 닦고 기초를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스킨, 그 다음에 아이크림, 그 다음에 에센스, 그 다음에 선크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얼굴 기초부터. 그래서 우선 이세 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제가 20대 때 이거 두 개만 주구장창 썼거든요. 그다음에 30대에 제가 이 아이크림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이크림은 에센스 전에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바를 때이 눈가에 이렇게 문질문질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쓰면서 발라야 되는데, 그거를 문지르고 나면은 눈가나 이런 데가 빨개져가지고 사실 그거는 그냥 잘안 하게 되고 그냥 바릅니다. 그래서 스킨, 아이크림, 그다음에 로션 바른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눕기로 한 선크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 누웠냐면 원래 예전에 여기다가 시슬리 선크림을 아주 옛날에 썼었는데 그 시슬리 선크림이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바를 때도 끈적끈적한데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얼굴에 기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섞이면서 점점 더 끈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를 때 끈적거려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좀 끈적거리는 게 덜하면 사실 잊게 되잖아요. 근데 시슬리 선크림 아주 옛날에 썼을 때는 이게 시간이 흐르는 거에 비례해서 끈적임이 커져가지고 뭔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한 통은 썼는데 약간 이런 튜브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 통은 어찌어찌 썼는데 제 방황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시슬리 선크림은 아주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보셨던 분이 이제 선크림 물어보셨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은 이거였단 이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베이스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왜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얘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거를 쓸수 있었던 이유는 집, 뭐, 학교, 아니면은, 취직하고서는 집, 회사. 온종일 있으니까. 그 해지고 퇴근하고. 이러니까, 이걸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크게 세 종류예요. 그리고 하나는 튜브 형태인데 그거는
제가 썼던 그 아주 시간이 갈수록 더 끈적거리는 그 제품이고, 하나가 이거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얗습니다, 걔는. 근데 걔는 톤업이 되는 선크림. 근데 저는 하얘지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안 그래도 큰데 더커 여름 보이고. 동안 제가 써본 결과 아주 아주 좋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썼을 때 이거를 쓰고 야외 활동을 하고 왔을 때그 늙어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연초에 점점 늙어가던 느낌이 오히려 조금씩 더 약간 젊어지는 느낌? 그래서 30대 중반이 돼가나 하다가 다시 20대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능을 찾아보니까 약간 노화 예방도 있더라고. 질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렇게 바르면 묽어요. 묽으면서 지금 손등에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얼굴에 바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얇게 펴발라서 싹 흡수시키게 되면 따란 향기도 엄청 좋습니다. 약간 풀향기? 제 마음대로 막 표현을 하자면 약간 어디선가 유칼립투스과의 어떤 나무에서 나는 냄새 느낌? 톤업? 밀리는 거, 그다음에 끈적거리는 거. 이게 정말 갈수록 못생겨 보이고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없는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얼굴에 바르는 페이스 루틴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선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